사주에 인 천이 뭐가 있어요? 유술 천이죠. 어? 천 보면 유술천이 있어. 그러면 이게 누구 사주야? 남자 여자야? 남자 사주다. 예를 들어서. 남자 사주다. 그러면 이 사람 남자면 유가 뭐야 이게? 이게 재죠? 이 재야 재. 재면서 오유파 유술천. 여기 이제 요것도 궁이라고 보는데 나중에 이제 배우자 궁과 성을 이제 보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가 궁에 있으면 오하고 관련된 건 다 궁이야. 그러면 요것도 궁이고 오술을 합했죠. 이러면 여기에 술 중에 뭐가 있어? 정화가 있고 있죠. 그러니까 요것도 궁이야. 요것도 궁. 근데 요거를 주궁이라고 그래. 일지를 주궁이라고 그러고 요 나머지 거를 부궁이라고 그래. 부궁. 부궁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처성이 처궁에 못 갔죠. 그러면 원래는 이게 혼인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오유파기 때 여기 요거인데 유는 뭐냐면 뭐를 차고 있어. 요 궁을 차고 있기 때문에 파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처성이 처궁에 못 들어간 거야.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파 정도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유술천은 이제 부부궁하고 문제니까 주궁하고 일단 파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이때는 혼인은 해. 이럴 때는 파는 정도는 혼인이 되는데 못 가죠 자기 궁에. 그러면 부인이 일찍 죽는 거야. 부모가 부모궁에 못 갈 때도 이러니까 이 사람은 혼인을 안 하는 게 좋아. 혼인을 하면 그 부인이 일찍 죽는 사주야. 그러니까 혼인 안 하는 게 좋은데 어쨌든 또 부인이 일찍 죽을지 살지 사람들은 모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혼인해야 안 해? 혼인한단 말이야. 혼인한다가 마누라 죽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보면 남자는 관이 뭐야? 관. 관이 자식이죠. 임수와 계수가 자식인데 항상 뭐라고 그랬어? 자식 성은 항상 궁위로 가야 된다고 그랬죠. 자식성이 자식궁으로 못 가면 뭐라고 그랬어? 자식이 아니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물론 정임합의로 가긴 갔는데 천간은 갔지만 뭐야? 지지가 천위로 깨졌죠. 그러니까 요거 자식이 아니야. 아니야. 계수도 정계충, 묘유충 깨졌죠. 자식성이 자식궁에 못 갔어. 그러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누라 얻었는데 마누라 일찍 죽고 자식도 못 낳고 죽었다 이 말이야. 그렇게 난 항상 성궁, 궁이 우선이라고 그랬죠. 뭐든지 성보다는 궁이 우선이야. 근데 그 고옆에 사주를 보면 또 비슷해요. 여기는 처성이 처궁하고 파관계이기 때문에 운이 오면은 혼인이 되는데 이 사주는 아예 주궁하고 무슨 관계야? 주궁하고 천 관계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혼인도 못해. 혼인도 못해. 혼인도 못했으니까 자식도 당연히 없는 거죠. 그렇죠? 아, 결혼 안 하고 자식 있는 사람은 없죠. 자식 있다 그러면 당신 양자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 자식 못 낳는 사람이 자식 있어 그러면 당신 양자 줄였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양자도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요즘에 옛날에는 왜 남의 자식 그리는 거 양자라고 그랬잖아. 근데 요즘에는 그 여자들 그 뭐 시험관 하는 거 있죠. 시험관. 시험관 해가지고 낳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양자로 봐야 돼. 이거 시험관에서 하는 것도 양자. 왜냐면 사주 속에 자식을 못 낳는데.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난 시험관 하는 것도 저기가 이 시험관 하기, 그러니까 자식, 사주에 자식이 없는데 자식이 난 사람들 보면 되게 자식 중에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요즘에 이 감명을 쭉 하다 보면 사람들 이렇게 보면 당신 자식 본데 보면 아기가 있어. 근데 아기가 보면
뭐 지체하라든가 뭐 정신방해라든가 이런 장애가 많이 나와. 왜? 자식을 못 낳는 사람이 자식을 낳아버리니까. 그런 경향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아닌 사람은 뭐냐? 아닌 사람은 운이, 그 사람은 자식을 낳을 수 있는데 자식이 운이 안 와가지고 못 낳는 사람 있잖아요. 운이 안 나와서 못 낳, 운 기다리면 낳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괜찮은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자식을 못 낳는 사주들이 자식을 낳으면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대운에서 오는 경우에는 이것도 안 좋다. 대운도 만약에 기축이다. 자, 이런, 여러분들 이런 거 잡을 때, 세력 잡을 때 좀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지만, 이렇게 똑같을 때는 뭐가 강하다고 그랬어? 월지가 강하다고 그랬죠? 월지가 더 강하다고 그랬어. 이거 중에. 그러니까 같은 세력이지만 월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뭐를 잡아야 돼? 금수가 목화를 잡아야 돼. 금수가 목화를 잡는데 목화세가 너무 강하죠. 그러니까 뭐야? 아,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야 돼. 그냥 목화운으로 가는 순간에 안 좋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식상이 관을 차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내 아이디어가 누구한테 제공된 거야? 관에 제공된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 뭐야? 어? 관직이다 이거야. 관직. 직장 생활하는 봉급단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 몸이 뭐야? 그 아기 계묘가 아니고 계사네. 그리고 계사 자합했죠. 계사 자합은 자합 중에 천간이 지지를 잡는 거 지지가 좀 그러니까 식상이 뭐를 잡았어? 관을 잡았다. 식상 플러스 관이니까 뭐야? 관직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사람 미운이 왔다. 미운. 이 사람은 무슨 운이 좋아? 금수운이 좋은데 미운이 왔으니까 뭐야? 반대 세력이 왔으니까 좋은 운이야 나쁜 운이야? 나쁜 운이다 이게 나쁜 운. 그래서 나쁜 운이 왔는데 이 잠이 천, 충미충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천 배우는 거 아니야? 천 배우는 거 맞아. 물론 충미충도 보지만 잠이 천 했으니까 뭐가 깨졌어? 여기서 이제 미운이 오는 순간에는 목화세가 강해, 금수세가 강해. 목화세가 강하니까 누가 깨졌어? 자수가 깨진 거야, 자수가. 그 자수는 이건 뭐야, 이거? 여기서 보면은 식상이 여기서는 부인이죠. 식상 아까 식상 재도 부인이지만 저 식상도 부인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인이 깨졌다. 다쳤다. 또 미는 인성이니까 인성이면은 인성이면은 이제 우리가 외손 손자를 볼 때는 뭐를 봐? 그 손자는 관생인이잖아. 그렇죠? 관이 자식이니까. 관이 자식이 생한 놈이 누구야? 손자잖아. 그렇죠? 그렇게도 이제 보는데 어쨌든 그 미는 이게 이제 손자다 손자 외손자 여기서 이제 외손자로 봤는데 그 외손자가 또 천을 때리면 왜냐하면 여기 세력이 좀 비등하니까 얘도 좀 다치겠죠 그렇죠? 목화세가 완전히 강한 건 아니죠? 왜 금수도 내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둘 다 상했다 둘 다 상 그래서. 천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천을 받으면 되게 육친이 상한다고 그랬죠. 육친이 상해 이것도. 그래서 뭐저 부인하고 뭐야. 상했다. 그리고 또 뭐냐면 미꼴은 뭐야? 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묘가 원래 이게 묘도 부인이죠, 쟤니까. 미가 상한 거는 저 부인 미가 상하겠다는 얘기는 미도 부인이 묘니까 부인이 부인도 상하고 자수인 아 저기 자수인 부인도 상하고 뭐야 미토인 저기 인성이니까 외손자
외손자도 상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천을 받으면, 그러니까 대운에서 천을 어떤 천을 받았다 그러면 되게 상한다 상해. 그리고 천위로 되게 상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같은 경우가 많아요. 교통. 왜? 천이나 충은 속도 있죠. 속도. 속도를 의미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쳤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저기를 봐야 돼요. 또 차량의 상이라는 게 공부하면 돼요. 차량의 상끼리 천을 당했다 그러면은 아 이건 교통사고다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깊이 이제 공부하는 게 있어요. 그럼 세운에서 당하면 뭐냐? 그때 그 1년 동안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그 좀 불화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계사다. 그래서 이제 사주를 보면 그 혼인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그 사주를 반드시 봐야 돼. 자, 여자 사주니까 여자 사주인데 이게 뭐가 뭐 목화가 이제 금수를 제압해야 되는데 이 인사천은 목화세가 금수를 쇠를 제압해야 되는데 인사천은 뭐야 이거? 자기 목화 세력끼리의 싸움이죠. 그러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야. 자기 세력끼리 싸웠으니까. 왜? 목화세가 금수를 잡아야 되는데 지들끼리 싸운 거야. 이렇게 이제 봐도 되고 여기에서 인사천을 받으면 또 누군가 상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무인이니까 여자 사주니까 인목이 이게 누구야? 남편이죠. 남편. 남편이야. 근데 여기에 이 을목도 요거 남편 남자죠. 요것도 남자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혼 처음에 결혼하려고 왔으면 해면 돼, 안 돼? 안 돼. 왜 그러냐면 요 놈은 남자는 사축합했으니까 다른 여자 있죠. 사화도 이 남자의 사화도 누구야? 부인이라고 그랬잖아. 식상. 그렇죠. 식상도 부인이라고 그러니까 요 남자는 이미 다른 여자가 있는 놈이야. 이 을목 남자는. 왜? 다른 여자하고 합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를 차고 있어? 인성까지 차고 있어. 그러니까 이미 요 놈은 이미 한번 결혼해서 마누라 있는 놈이야. 그럼 요 놈하고 결혼한다고 그러면 결혼을 시키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때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아니, 요게 날라갔으면 또 누가 남편이야? 인목이 남편이다, 이 말이야. 그 인사천 때렸는데, 이게 이제 이게 같은 적이라도 이 사라는 것은 무익고로 뭐야? 사죠. 그러니까 록이야. 내 록이, 내 몸이 남편을 쳐냈어. 그러면 남편이 죽어. 그러니까 여자의 록이 부성을 쳐나면 그건 남편이 죽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목을 쳐내가지고 남편이 죽으니까 요런 사주들은 뭐냐면 남편 잡아먹는 사주다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 시집 우리 아들 장가 보낼 때 저 이런 며느리 드리면 돼 안 돼? 안 되죠. 내 딸 시집 갈 때 또 마누라 잡아먹는 사주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잘 보고 해야 돼. 이거 그냥 하면 안 돼. 항상 결혼할 때는 반드시 그 정확한 궁합을 봐야 돼. 그래서 이제 언제 했냐? 을사대운의 병인년이다. 을사대운 운인데 사운 그것도 사운. 어? 사운 병인년이다. 그러면 여기서 인사천 때리면 원래는 여기서는 뭐 큰 차이가 없죠. 원국에서의 인사천은 뭐야? 격천에다가 세력에 별로 차이가 없죠. 그런데 사운이 왔어. 그러면 뭐야? 이 사가 강해져. 병인년이 왔으면 또 병화가 목생화를 받으니까 강해져. 이 강한 사화가 인목을 천 때리니까
하늘에 구멍을 뚫듯이 남편 가슴에 구멍을 뻥 뚫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때 죽었다 이 말이야. 아, 남편이 죽었다 이게. 근데 요 자체만으로도 벌써 여자의 록이 관을 쳐냈다. 그러면 이거는 그 남편이 하고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남편하고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망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병 걸려서 죽는 경우가 있고 뭐 갑자기 사고가 나서 죽는 경우가 있고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정신병으로 죽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나중에 이제 공부를 계속하면 아 요거 정신병으로 죽었구나, 요거는 차량사고로 죽었구나, 요거는 뭐 뭐로 죽었구나 이런 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된다.